엄마, 뭐약 드시는 거 있어? 왜 여기 심장도 안 좋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이시고, 머리도 굉장히 아파요. 근데 왜 가슴은 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어? 엄마,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안 그러다가 이거 풍 오게 생겼고, 엄마도 알고 있지? 근데 왜내 건강에는 지금 약간의 생각, 그러니까 뒷전이요. 내 마음속에서는 왜 자식들 걱정밖에 없어? 그럼 엄마가,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왜 순간에 내가 건강 얘기를 하는데 엄마 술 많이 먹어? 좀 먹어요. 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에 혼자 술퍼 드시는 게 이렇게 보여. 누구랑 같이 안 먹어? 아니, 여럿이 먹는데 화가 나면 혼자? 혼술. 나는 나한테는 순간 드라마 한 장면처럼 식탁에서 혼자 안 이렇게 술 퍼먹고 그냥 술한 잔에 나 혼자 뭔가 푸념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가슴에 뭐 말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술로 좀 푸시나 봐. 엄마 그래도 죽어. 그래서 요즘은 좀안 먹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그랬던 게, 그 전에도 많이 그랬었고, 근데 웬만해서 혼자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지지난 달인가 언제 이렇게 친구한테 뒤통수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게 약이 여기가 오고, 천불이 나고 이게 화병 때문에 이거 혼자 이렇게 들이키는구나. 근데 엄마 화나고 답답하고 힘든 거 충분히 안다. 근데 엄마 그러다가 건강 놓치게 생겼어 지금은 지금. 그렇게 안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한테는 그냥 우리 무당들이 흔히 말하는 엄마 머리 아파서 안 내, 머리 아픈 게 아니야. 진짜 내 몸이 아파서 아픈 거고요. 엄마 몸 분리되듯이 그런 느낌 안 들어? 들죠? 진짜 풍 조심하셔야 돼. 큰일 나. 그래서 이렇게 좀 나도 내가 그거를 느끼니까 겁나지 막 않아요? 이게 화가 겁이 나니까 내가 화가 올라와도 내가 다스려. 근데 또 이게 다스리지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쌓이잖아. 쌓여서 엄마가 한번 이게 또 터지기 임박하면 또한 번에 내가 술을 먹으면서 또 이거 화를 또 달래고 그러다가 또술 먹고 후회하고 이게 지금 반복된 지가 꽤 되셨어. 그리고 엄마가 원래 술을 잘 드시는 건 알겠지만 아마 병원에서 엄마가 다니시는 병원이 있다라 하면 아마 술은 절대 금지 먹지 말라고 할걸? 그리고 엄마 혈관에도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왜 자꾸 숨쉬기가 힘든 게 뭐야? 내가 여기가 왜 보여, 이렇게? 이거 위로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스탠드를 통으로 다 하고 심장에다 대고 그물망을 쳐놨어요. 지금 이게 여기가 막혔을 경우에 이거를, 자가심장 뛰라고. 어머.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제 막 드시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얻어 걸려서 또 친구한테 뒤통수 맞듯이. 근데 엄마, 이제는요, 남 얘기 들어주지 마. 엄마가 남 얘기 들어주다 그렇게 된 거야. 뭔 맞아, 말인지 아시죠?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남 얘기 들어주고 거기에서 해결책 찾아, 방안 찾아주다가 엄마 혼자 거기서 얽히고 설키해 버린 거야. 이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엄마 혼자서 진실된 말이었지. 그들은 엄마 이용해 먹고, 그게 오히려 엄마한테 그래도 화, 약이 올라갔던 거야.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는 화가 그게 더 쌓이면서 나는 진짜 사람한테 정주면 안 되겠네 하는 후회 막심한 그런 상황만 오셨고, 맞아. 거기에 빗대서 엄마 밖에서도 시끄럽지만, 속에서는 엄마 혼자 시끄러워. 내 자식들 내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거 많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왜 엄마 마음속에 내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어?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큰애가 결혼을 했는데, 사는 게, 빡빡해 보여? 내 새끼가 고생하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 있잖아요. 사이가 나. 그리고 엄마 솔직히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나이 많아서도 마음에 안 들었고, 처음부터 그냥 다른 애랑 했으면 좋겠는데, 내딸 내고 지금 내가 못 꺾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흘리듯이 보냈잖아. 근데 어차피 이두 자손 다내 품에 끼어안고 살 수가 없고요. 큰애가 얼마나 얕고 똑똑한데요. 단지 정에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났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지금 사는 거 빡빡해도요. 막 35 넘어봐. 이 친구 그렇게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상한 마음으로 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 일해요? 네. 지금 일해? 미용이요. 미용? 그러니까 네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지.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셔? 미용실에 샵앤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도. 아, 샵앤샵으로. 네, 샵앤샵을 하는. 근데 그것도 미용? 어떻게 보면은 내 일이잖아. 근데 이제 그 전에 여기에 동네에다가 미용실 하나 차려주려고 했었는데 또 지금은 일러. 그런 거 같아. 짓게 안 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미용실 자리를 한년 전부터 눈독들였던 자리라 권리금 추라해 보고 있는데 또 돈을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거 체리려고 할 때마다 먼저도 저 지금 장사하다가 이제 요건데 그때도 얘 체리주려고 했더니 탁 지가 장사 나가서 나왔어.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이분은요 자기 장사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사위분은 자기 장사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분 내조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조용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래. 그리고 내 딸도요 지금은 너무 일렀고 그 내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짓게 안 되려고 하니까 일렀고 32세 지나야지만 내게 진짜 생긴다 그러시고 35 되면요 그래도 자기 거 굴려가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내 딸은 솔직히 걱정 안 해. 내 딸 옆에 있는 그 삶이 걱정이 되는 거지 내 딸 때문에 속 끓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몸도 아파 죽겠는데 내 딸 똑똑해. 어디 내놔도 안 빠져. 엄마가 그러니까 보기에 근데 어차피 자기가 선택했던 길이고 이 딸 고집 못 꺾었어. 오히려 말렸으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대. 네, 꺾은 거보다 꺾으려면 꺾겠지. 근데 이제 아니 이 친구 도망가. 아니 나도 애기 아빠랑 이렇게 결혼해서 맨날 안 좋아서 제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우리 또 애들 둘이 서는 또 키가 참 비슷하고 근데 애들이 또 소개팅은 안 하려고 그냥 연애를 하려고 그러지. 에이, 요즘 나이에 뭔 소개팅이. 아니, 워낙에 좋은데 스트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걔랑 많이 홍덕홍덕 싸우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좀 저기를 했더니 제가 그러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엄마, 나 오빠랑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애 아빠랑 애정 없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한 3일을 울었다가 웃었다가 뒤집어 잤다 일어났다가 뭐 내가 막 미쳤다. 또 소가리를 하셨구나.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얘를 믿었던 거야. 딸을. 왜? 4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그래도 네가 뭔가가 있으니까. 그치. 선택을 했겠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믿어버린 거야. 내 발등을 찍은 거지. 근데 엄마 그 결혼 반대했어도 나는 이 친구가 정말 살아봤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결혼식을 안 올려도. 아니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 엄마 또 거절하진 않아. 아니 고집이 그렇다고. 이분의 고집이. 아니 고집은 작은 애가 세지 큰 애는 고집 없어. 근데 나한테는 이분 한 것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은 엄마가 아예 터치를 못하고 케어를 못하는 그 사주를 갖고 있는 거고 큰 딸은요 마음속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자존심 싸우냐. 안 그래. 아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텐 그렇게 안 들어와. 오히려 작은 애는 이렇게 조금 욕심이 있고 돈도 알고 그러는데 얘는 벌면 되지 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분한 여기 그 지금 신랑분한테 약간의 연민 아닌 연민처럼 그런 게 있어. 좀 불쌍하고 아련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정 그리워서 정 때문에 못 이렇게 못 넣는 것도 있고요. 이제 와서 뭘 되돌릴 수는 없잖아 엄마. 그냥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엄마 그래도 살고 있는 분인데 부모로서 그래도 잘 살길 빌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 딸은요 엄마가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엄마 몸부터 꼭 챙겨. 지금 엄마가 남 걱정할 때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아픈 것도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더 다른 쪽으로 엄마가 신경을 써려고 하는 건 알아. 그치만 내가 계속 건강 얘기하죠 지금? 응? 처음부터 앉자마자부터 지금 건강만 얘기하지. 그러면 엄마한테 지금 최우선인 건 건강이란 소리야. 여기서 엄마 무너지면요 여기 식구들 다 무너져. 그거 알잖아 엄마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딸이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왜 저러고 살까 힘들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내 병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더 나아지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이런 거부터 걱정하시라는 뜻이야. 아시겠지? 술 끊어요. 끊으래. 그거는 안 되더라고, 유혁으로 술은. 아니,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지금 엄마한테 제일 안 좋은 것만 엄마가 제일 많이 하고 있었어. 운동 좀 이렇게 뭐야, 그 호흡하는 그런 운동 있죠?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아, 저기, 이게 헬스를 끊어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하라 그러니까 답답해서 엄마가 여기가 안 좋으니까 숨이 차니까 그럼 엄마 동네라도 이렇게 돌면서 어쨌든 엄마 몸 챙기셔 그게 지금 우선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애기 아빠는 뭐 요즘에 다 잘 되는 건 없는데 좀 어떤가. 아저씨가 지금 내 머릿속에 뭔가 두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어? 엄마가 들은 거 있어요? 응? 전혀 없어? 아저씨 무슨 일해? 샤시 공장. 샤시 공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샤시 공장이지만 아저씨가 두세 가지를 머릿속에 뭔가를 담아놓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를 하면서 그 옆에 공장이 투잡을 해요. 투잡을 해. 그러니까 그 일을 봐주는 걸 하는 거지. 아, 엄마네 공장하고 옆에 공장을 봐주면서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산돼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엄마네가 이것도 하면서 수입 얻고 저것도 하면서 하는데 지금 다 힘들어서 엄마네가 지금 이게 또 언제 풀릴까 이런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근데 아저씨도 8, 7, 9부터 조금 기운이 꺾이면서 일이 점점 좀 조금씩 줄었어. 여기 아저씨가 코로나 100% 타격이라고 하기 전보다 더 앞전보다 7, 8 그때부터 더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내 일이 조금은 뒷전이게 됐을 때도 있었대. 무슨 우리 공장을 그 먼저 거를 봐주니까 그러면서 아빠네가 챙길 수 있는 거를 더 못 챙기고 이쪽을 신경을 써야 될 때 엉뚱한 데 신경을 쓰면서 아빠네가 어떻게 보면 내 기운을 딴 데 썼어. 그래서 엄마네가 더 힘들어진 거야. 그거라도 조금 내가 건수라도 한두 개 덜 하더라도 여기 것만 잡고 가셨으면 오히려 내 기운으로다가 여기를 좀 일으켰을 텐데 양쪽 일을 두 개 다 봐주다시피 하면서 한쪽으로는 소외, 그러니까 좀 뒷전이었다고 그러면서 남한테 기운 뺏긴 거야. 이제는 여기에 손 놓을 수도 없잖아. 상대방 공장을. 근데 이제는 여긴 좀 정리를 하시고 아저씨네 원래 공장을 좀 이렇게 챙기셔야 되고 엄마 여기 나가? 안 나가요. 집에서 안 나가? 회사가 저기 멀어가지고 집에서 내가 해주지. 아,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일 봐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공장 기운 같이 살려야 돼, 엄마. 엄마도 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좀 손 봐주고 뭔가 정리를 해주고 신경을 같이 써주고 처음에는 사업자를 내 앞으로 했다가 나중에 세금 때문에 돌렸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 앞으로 했다가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렸잖아. 네, 돌렸어. 두 바퀴 돌린 거지. 처음에 했다가 동업자가 돼서 내가 빠지고 이 사람이 주가 된 거지. 그러니까 두 바퀴 돌린 거지. 근데 엄마가 다시 내 일 쪽으로다가 뭔가를 기운을 같이 돋아줘야지만 여기가 살아난대. 그러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엄마 건강 챙기시고 첫째 내 자식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말했듯이 애들 고집 있고 욕심 많아.
이 친구가 엄마 그렇게 안 보였다고 하지만 착한 딸이어서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말에 귀 기울여주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엄마가 봤던 것처럼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는 친구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마. 그러니까 애기들처럼 보지 말라는 소리야, 애기들을. 그리고 아저씨 공장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있으니 이제는 내 쪽으로 좀 기운을 쏠려놓고 나면 아저씨네 공장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술 먹지 마시고 많이 이게 올해 좀 요 근래 좀 많이 먹었던 게 지금은 안 먹는데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엄마 내 것만 봐. 진짜 내 것만. 그게 눈에 자꾸 이렇게 한 동네 살다 보니까 됐어. 엄마는 그게 병이야. 다 참견하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한 동네 살다 보니까 눈에 띄잖아요. 막 약이 오르는 거야. 약이. 말할 필요도 없대. 그들은 부러워. 말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그들끼리도 또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더 이상 엄마 손대지 말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화낼 가치도 없어요. 아셨죠? 사장님!